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비디오를 녹화합니다. 질문은 이러해요. 데이터 시각화를 공부하려 하는데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는 게 좋을까요? 그 질문은 저희 슬랙, 그 NJ 채널 슬랙방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계속 쭉 지켜보고 있는데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한 웬만한 석사생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 나와 있는 석사생보다는. 앞날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 공부하시려는 이분한테 어떻게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 데이터 시각화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고, 이 개념이 잡혀야 뭘 공부할지는 아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수업을 좀 들으면 좋을지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답을 다루는 것들도 있고, 그거 위주로 한번 비디오를 한번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일단 데이터 시각화하게 되면은 막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시면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냥 숫자 데이터를 시각 데이터로 바꾼다. 끝. 예,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플해지냐면은 이런 차트라든지 데이터 시각화뿐만 아니라 지오메트리, 디자인, 그 다음에 그래픽스 쪽도 사실 다 똑같거든요. 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유독 데이터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어떤 좀 데이터, 예를 들면 숫자나 문자를 좀더그 상관성을 시각화시켜 주는데 좀더 포커스가 돼 있구나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뭐 하나 클릭해 볼까요? 아무거나 여기도 지금 뭐그 차트가 있죠. 스케일 플롯도 있고요. 뭐 서클도 있고 스택 차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차트들도 사실은 어떤 데이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적정화된 그런 차트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쪽 공부해 보시면은 이 데이터는 예를 들면 무슨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뭐 100%죠, 전체가. 그래서 이 파이 차트 같은 경우 나눠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뭐 스택을 한다던가 스케일러를 한다던가 혹은 2D, 3D 몇 디멘전을 보여줄 거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최적화되어 있는 좀 유리한 이런 차트 데이터 시각화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데이터를 화면에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디자인도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라인을 그리거나 포인트 다 데이터예요. 셋업 데이터예요. 이걸 갖다가 뭐 하더라도 결국 이 데이터고 이 데이터가 화면에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좌표계예요. 무조건 좌표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생태계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은 이게 데이터 시각화가 됐던, 뭐 지오메트리 시각화가 됐던, 뭐 디자인이 됐던, 뭐가 됐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게 여러분들 딱와 닿으실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파이썬, 제가 파이썬이라는 키워드 하나 더 넣었어요. 결국에는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이 라이브러리들이 하는 것들도 사실은 동일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어떤 숫자가 있고 이 숫자들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는 게이 숫자의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 시각화 시킨다는 거는 결국에는 공간 안에 놓고 상관성을 본다는 의미예요.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또 시각화를 잘 이해하게 되면 머신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AI에 들어가는 모델들을 이해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쳐봤습니다. 파이썬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시각화시키냐. 이것도 다 결국에는 공간이 있죠. 지금 좌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좌표계가 있고요. 3층은 아까 있어요. 이것도 좌표계가 있죠. 좌표계가 있어야지, 무조건 좌표계가 있어야지 데이터가 시각화가 될수 있어요. 디자인이랑 똑같잖아. 디자인도 결국에는 뭔가 공간이 있어야 형태가 나올 거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그 틀이 그러하듯이 결국에는 옛날 도스 같은 경우도 결국 컴퓨터 화면 스크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도스 환경에서도 터미널 환경에서도 내가 타이핑을 치면은 뭐 커서가 껌뻑껌뻑거리고 뭐 A라고 B라고 C라고 치면은 그 문자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화면에. 이것도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이것도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틀이 그러하듯이 결국에는 어떤 컴퓨터가 프로세스할 수 있는 어떤 숫자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 숫자들이 결국 화면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디자인이 됐던, 뭐 엔지니어링이 됐던, 시뮬레이션이 됐던, 그냥 있는 것들을 인포그래픽스처럼 어떤 스토리를 만들던, 아니면 데이터 자체를 그냥 리터럴리 화면에 뿌려서 보여주던,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시각화라는 프로세스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그쪽에서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쪽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시각화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 이건 제가 저번 달에 퍼블리시한 책인데,
이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시각화, 이게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간에 우리가 정보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공간에 정보가 뿌려진다는 건 결국 이건 그냥 다 지오메트리를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시각화라는 툴이 되게 중요하고 결국 지오메트리 프로세스 하는 거랑 같은 거다라고 보고, 또 여기에는 이제 시각화 영역이라는 게 있죠. 한번 들어가 보죠. 8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화면에 어떤 내용을 뿌린다는 거는 결국엔 거기에는 좌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좌표계는 기하학을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고, 화면에 뭔가를 뿌린다는 거는 거기는 그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돼 있다는 거고, 가끔은 여러분들 여쭤보시는데 과연 컴퓨테이션 디자인 어떻게 쓰냐라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냐라고 하는데 다 데이터예요. 다 데이터. 여기도 보면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엄청난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곡률부터 시작해서 거리, 그 다음에 뭐 법선 하는 것들, 탄젠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시각화시킬 수도 있고요. 시각화시키기도 쓰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디자인을 인볼브해서 쓸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사용하기 나름인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어. 이런 재료들이 있어. 우리가 예를 들면 소고기가 있어. 그럼 소고기가 꼭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 있듯이 그냥 이건 재료라는 거야.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시각화랑 연결되어 있다. 그쵸? 사실 이 시각화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디자인을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생성해낸 데이터들을 디자인을 위한 시각화할 수도 있고요. 그냥 디자인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냥 화면에 뿌림으로써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끌어내는 것, 매핑이랑 비슷한 관점이죠.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각 디자인, 모션 그래픽, 뭐 디자인 시각화, 3D 우리 렌더링 하는 것도 사실 시각화예요. 지오메트리가 있으면 이 관점에서, 이 퍼스펙티브에서 과연 어떻게 그림자가 만들어지냐, 이거 다 시각화거든요. 다 데이터들 다루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 뭐 매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론들이 있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그 틀이 뭐냐면은 결국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결국 숫자를 색 혹은 형태 혹은 도형 아니면 벡터의 어떤 차원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n-dimensional한 어떤 스페이스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시각화 시킨다던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데이터들, 왜냐면 인간은 그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데이터 숫자들만 놓고 보면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잖아. 영화에서 보는 막 이런 천재들만 빼놓고는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 데이터들 뿌려놓고 보고 판단하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왜냐면 인간은 그 비주얼 애니멀이기 때문에, 시각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야지 그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같이 돌아가는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핑을 할 것이냐, 디자인에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도시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언더스탠딩 할 때 쓸 것이냐, 뭐 트레이싱을 할 때 쓸 거냐, 아니면 BIM도 마찬가지죠. BIM도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같은 경우도 거기도 데이터가 많은데 이런 것들 어떻게 이제 디자인을 연결할 거냐, 시각화 시킬 거냐, 내가 하는 디자인 인터벤션, 그러니까 디자인 결정이 이 데이터들이 어떤 형식으로 몰아가냐, 이런 것도 다 평가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한 바디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컴퓨테이션 데이터는 데이터를 다루는 거다. 데이터 시각화, 시각화는 그러면 뭐냐?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서나 다 쓰인단 말이죠. 이 관점으로 놓고 제가 만들어둔 강의를 보면은 다 시각화 얘기예요. 다 데이터 이야기고. 그렇게 이제 좀 틀을 조금 제가 드리려고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되게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엔 다 점선면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시각화는 다 점선면. 결국 지오메트리죠. 그렇게 해서 뭐 차트도 그리고요, 뭐 매핑도 하고 트레이싱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들은 다 점선면이기 때문에, 특히 머신러닝 같은 거의 다 점이죠, 점. 다 포지션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냥 그게 n-dimensional한 것뿐이지. 결국에는 다 공간 아래가 뭔가를 프로젝션하고 그걸 시각화로 보여주고 판단하고 인터랙션 주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면은 제가 옛날에 오픈지에 웹지에 설명해 줄 때도 결국에는 이 점과 선, 그 다음에 면으로 나머지 것들 다 표상하는데, 이 개념을 알면 여러분들 뭐 다른 여타 비주얼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뭐 파이썬 쓰시는 분들은 맵폴리 뭐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C본이라든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쓰시면 D3라든지 여러 가지 차트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다 그게 한눈에 보여요. 어차피 그 점선면으로 갖고 다 만드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다. 그러면 사실 디자인 스크립팅도 그 나물이 그 밥이기 때문에 딱딱 보는 순간 다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지, 하나를 하면 두세 개가 연결돼가지고 확장되거든요. 그 관점을 제가 좀 주지시키려고 이 긴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제가 참조 자료를 쭉 드릴게요. 참조 자료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디스토리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지금 NJ채널 컨텐츠나 학습 자료 인덱스라고 있어요. 쭉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있죠. 있는데 여기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그냥 시각화라고 쳐보세요. 그냥. 네. 그러면은 이제 쭉 나오죠. 시각화라는 것들이 나오고,
사실 이 안에도 들어가면은 다른 소 비디오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 비디오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데이터 시각화 도구 시각화에 대한 질문들 제가 모아놓은 거거든요. 예, 네, 제가 나중에 따로 비디오 연결해서 드릴게요. 여기 밑에 댓글창에 다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Q&A, 아까 렉처 시리즈였으면 Q&A도 컨트롤 F 눌러서 시각화라고 치게 되면은 여기 노란 색깔 보이시죠? 쭉 보시면은 지금 그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 네.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얼반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가지고 싶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주로 데이터라는 게 얼반 데이터가 되겠죠. 똑같아요. 시각화라는 개념은 똑같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런 이제 공부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디오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찾는 방법 그냥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제가 만들어놓은 Q&A랑 렉처 시리즈를 키워드로 이렇게 서치를 해보시면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그 댓글창에다가 비디오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갖다 놓겠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